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1동에 가톨릭 병원에서 아주 가까이 위치한 아주 멋진 다가오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이곳은 두루곤로 6차선 대로변이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도보로 약 5분 6분 정도 걸어가시면 안지랑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바로 정면에 보시면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죠. 저 건물이 전인병원이고요. 전인병원 바로 뒤편에는 또 대구 종합병원이죠. 가톨릭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병원 종사자분들과 또 가톨릭병원 안에는 의과대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주변으로 또 거주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왕복 6차선 대로변에서 오늘 건물은 이 길을 따라서 바로 한 벌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가면서 또 초식을 이용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걸어보니까 정확하게 1분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그만큼 세자분들도 걸어 들어가실 때 또 접근성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서 또 선호도도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목길은 8m 이렇게 도로고요.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권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또 GS25C 편의점이 이렇게 내 집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생활 용품들 사기에도 아주 편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로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골목길 오거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오거리고요. 다시 비춰드리자면 제가 들어왔던 대로변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목길 오거리에 들어서면은 바로 정면에 코너 건물 하나 있는데요. 코너 건물 바로 우측에 하얀색 건물 보이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정확하게 1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역시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도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참 재밌는 게 남쪽으로 8m 도로뿐만 아니라 뒤쪽 북쪽으로도 또 6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건물 우선 팩트부터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최초 매도 호가가 28억 5천이었습니다. 그땐 이 건물 제 기준에서는 비싸다고 생각되어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19억 9천만 원으로 가격을 대폭 내려서 영상 촬영하러 나왔고요.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2019년 12월에 땅값을 7억 4천에 구입을 하고 건물 연면적 188평 곱하기 공사비 600만 원만 계산해 보시면 건축비가 약 11억 3천만 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땅값 플러스 공사비 합해보면 원가가 18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원가는 아니죠. 오늘 건물 건물의 실건평이 210평입니다. 공사비는 실건평의 비용을 지불하므로 전체 원가는 20억에 달한다는 걸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원가로 처분하냐 물으신다면 현재 준분 이런 건물을 10채 정도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본 건물도 보증금만 10억이 넘고요. 다른 건물에도 보증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급하게 내놓는 물건이기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400m 거리에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 걱정 없고요. 가톨릭 병원 인근은 또 오늘과 같은 다가오 건물들이 많이 없기에 임대 사업하기 더욱 좋은 곳이고 특히 주변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경쟁력도 갖춘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교통 또한 좋은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두루공원로 대로변 한 블럭에 위치해 있고 도로에서 100m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안지랑역까지도 590m 거리로 도보 6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고 앞으로 안지랑역은 5호선 순환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역이 될 곳이라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주변으로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1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은 하얀색 계열의 대리석과 우측으로 또 진급 판넬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새도 아주 멋스럽게 잘 지어 놓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근린생활시설도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입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또 왼쪽편으로는 주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와 상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3가구, 3층에는 원룸 1가구와 투룸 3가구와 3룸 1가구로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와 3룸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5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층이면서 15가구, 가구 수도 많죠. 그 이유는 오늘 건물의 대지 면적은 9단위로 100평입니다. 그래서 대형 다가구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 편에는 또 드라이브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 편으로는 또 입주자에 주차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공부상 주차는 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뒤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뒤쪽으로 이동해 보면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바닥에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커팅이 되어 있으면 크랙이 가더라도 거기에서 멈추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CCTV는 13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뒤편에도 또 도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 편에도 또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8m 쪽에도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 편에도 이렇게 상가 한 가구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뒤쪽 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공부상으로 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죠. 그리고 또 뒤에 6m 쪽에서 봤을 때는 또 우측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우측으로 주차 4대, 그리고 또 가운데 주차 4대, 그리고 상가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차 한 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는 9대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 출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매립형 CCTV 13대 가동 중인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 편으로 아주 넓은 현관 로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정말 넓죠. 자, 앞으로 다가가 보면은 또 이 부분에도 청구 쪽에도 또 여러 개의 LED등이 이렇게 현관을 밝혀주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계단실인데요. 계단실도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계단실 밑으로 청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면은 주차 현황판이라고 이렇게 또 세입자분들 차량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리도 꼼꼼하게 잘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인 세대 지금 현재 계약은 되어 있으나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까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 그룹 제품 12인승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넓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에 올랐는데요. 4층 바로 정면에 왼쪽으로 주인 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또 3룸이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현관 주변으로 또 1200, 600 타일, 굉장히 멋스러운 타일로 이렇게 구매해 놓았습니다. 복도 쪽에도 또 보시는 것처럼 CCTV 가동 중이고요. 자, 오늘 건물 옥상은 주인 세대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어보면 바로 왼쪽으로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도 이중문이 이렇게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참 특이하죠.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4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거울 효과까지 있는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밑에 보시면 띄움 공사를 해서 자주 신는 신발도 저곳에 또 보관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왼쪽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왼쪽 편을 보시면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는 거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는 또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거실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실 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신 것처럼 청고 높이, 오는 건물 청고 높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개방감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톨 쪽에는 또 목 작업을 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에는 또 웨인스 코팅의 느낌, 이제 묻어나도록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청고 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정말 일조량도 충분한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조망권도 있는 거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또 앞산이 이렇게 흔히 보이죠. 조망권도 있는 거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또 그레이 색상의 아주 멋스러운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아일랜드 식탁까지 옵션으로 같이 영상을 했습니다. 자, 주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거실 쪽을 또 지나치게 되면 왼쪽 편으로 첫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 또 이렇게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보면 첫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또 굉장히 큰 통창을 사용해서 개방감도 좋고 일조량 좋은 거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우측편에도 이렇게 또 창호를 내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건물 시원시원하게 인테리어 잘 해놓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도 청고 높이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화장대와 그리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박이장을 지나보면 또 오늘 건물 내욕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욕실도 정말 요즘 트렌드와 맞게 깔끔한 세면대와 젠다이도 보신 것처럼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빠져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은 이렇게 같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문을 통해서 이곳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바깥쪽에서 이 문을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의 컨셉은 화이트톤으로 정말 깔끔한 컨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실 바로 맞은편이죠. 맞은편 쪽으로 또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젠다이도 보시는 것처럼 마블 또 대리석을 사용해서 정말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파티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샤워실이 따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이 공간 또 외욕실도 환기창이 빠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으로 보시면 또 주방 옆으로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이렇게 잘 빠져 있고요. 세 번째 방에도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창호를 통해서 나가보면은 오늘 건물은 정북방향으로 이제 도로를 물고 있지 않고 북동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조의 영향을 조금 받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발코니가 빠져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탁실 겸 보일러실도 주방 바로 옆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 이곳에 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또 보관을 하시면 충분할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옥상은 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실 바로 왼쪽 편으로 또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곳에 이렇게 목 작업을 해서 계단도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자, 옥상 공간은 이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문이 정면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측으로 보면 이 공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 컴퓨터 작업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개인 공간으로 충분히 꾸미셔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이렇게 방수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전인병원과 가톨릭병원이 내 집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 방향으로 보시면 정면에 큰 건물과 아파트 하나 보이죠. 저희가 안지랑 여기 있는 드림병원인데요. 여기에서 약 6분이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층층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인 세대에서 또 도쪽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계단을 통해서 또 내려가면서 층층가구 구성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4층에는 주인 세대와 3룸 가구로 해서 2가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층인데요. 3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으로 2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복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또 왼쪽편으로 3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층에는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1가구, 2룸 3가구, 3룸 1가구 이렇게 해서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 보신 것처럼 뭐 3층도 마찬가지겠지만 2층도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이렇게 복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 복도 쪽으로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2가구 이렇게 해서 2층에는 전체 6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와 룸 3가구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참 재밌는 게 원가 이하로 처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전세 보증금 반환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보증금과 융자를 인수인계 하게 되면은 인수가는 1억 미만입니다. 8,300인데요. 8,300에 인수가 가능하나 예유자금은 충분히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자료와 또 제가 또 월세로 주인세대 3룸 2가구가 또 있는데요. 주인세대와 3룸은 전세로 논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호실은 전체 월세로 논다고 가정해서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당장에는 인수가 8,300에 이자 공제하고 월 56만원 나오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세를 놓게 된다면 인수가 6억 초반에 이자를 공제하고도 323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충분히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 2가구, 원룸 4가구, 투룸 6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31.6제곱미터, 구단위로 100.3평, 건물 연면적 621.86제곱미터, 구단위로 188.11평, 하지만 실면적은 210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21년 1월 2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28억 5천에서 많이 내려서 현재는 19억 9천 아주 괜찮은 금액에 나와 있고요. 융자 9억, 보증금 10억 700, 인수금액 8,300, 월수입 506만원에 은행이자 4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봐드렸다시피 여유자금 있는 분들 3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정말 괜찮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저렴한 매매금액에 또 건물을 매수하셔서 월세로 전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 1동에 주인세대가 잘 꾸며진 다가구주택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